자, 섹션 7.3 디멘전 시어렘, 랭크 널리티 시어렘. 우리가 앞에서 랭크에 대해서 배웠고 널리티, 즉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에 대해서 배웠어요. 즉 여러분들은 7장 2절에서 널 솔루션 스페이스, 즉 널 AX equal 제로의 널 스페이스의 기저를 구하는 것을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서 이제 널리티를 어떻게 찾는지도 배웠다고. 그러면 랭크하고 널리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자, 랭크. 행렬의 랭크는 the defined by column rank of A 또는 column row rank of A 그리고 denoted by rank of A 라고 이렇게 쓴다고 했죠. 7장 2절에서 이미 배웠죠. 그러니까 행렬 A의 row rank하고 column rank가 같으니까 그 숫자를 우리가 그냥 rank of A라고 씁시다.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행렬 A가 n by n 행렬이라 그러면 그 RREF of A를 구해갖고 그래서 이 야, 컬럼을 좀 순서를 바꿔주면 이런 식의 모양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 그러면 바로 요 1차 독립인 요 로우의 개수 요 R이 바로 랭크가 되고 요 프리 베리어블의 개수 N에서 R을 뺀 요 개수가 바로 널리티가 되는 것이죠. 쉽게 구할 수 있죠. 프리 베리어블의 개수. 그래서 그 for any matrix A에 대해서 랭크 오브 A 플러스 널리티 오브 A는 뭐가 돼야 돼? 이게 전체 n인데 요 r 빼고 나면 나머지가 n-r이니까 랭크는 r이고 널리티는 n-r이니까 합치면 n이 돼야 되겠죠. 이게 바로 랭크 널리티 정리예요. 그렇죠? 그 풀이를 설명해 준 게 이거예요. a가 RREF of A라고 하면 그 리딩 원의 개수를 r이라고 리딩 원의 개수를 r이라고 하면 그럼 랭크는 r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솔루션의 디멘전 스페이스는 n-r이 되고 그것이 바로 프리베리어블의 개수고 따라서 ux equal 0이면 그리고 ax equal 0은 equivalent 하니까 즉 솔루션 스페이스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dimension of solution space of ax equal 0은 바로 프리베리어블의 개수인 n-r이 되고 그게 바로 널리티가 된다. 그래서 rank of a하고 nullity of a는 랭크가 r이면 널리티는 n-r이 되어야만 함으로 합치면 r이 저기 합치면 n이 되어야만 된다. n이 되어야만 된다. n이 뭐냐면 그 컬럼의 개수죠. 랭크 더하기 널리티는 컬럼의 개수다. 랭크 더하기 널리티는 컬럼의 개수다. 행렬 A가 N by N이면 요 N, 요 컬럼의 개수가 바로 랭크하고 널리티를 더한 것이다. 자, 그게 정리해. 요 증명에 대해서 요 증명은 아주 내가 쉽게 증명해 놓은 거고요. 요 증명도 있어요. 선형 변환을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형 변환을 이용해서 그래서 선형 변환의 이미지들이 1차 독립이고 그리고 스팬 한다는 것을 보이는 걸로 해서 이제 랭크 널리티 증리를 보이는 게 있는데 뭐 이건 나중에 따로 설명해 줄게요.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 증명을 선택했어요. 자, 행렬 A가 있고 행렬 A가 있고 이제 그거에 REF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행렬 A의 랭크는 요 B의 리딩 베리어블의 개수인 3하고 똑같죠? 그러면 로우의 컬럼의 개수는 5였죠? 그러면 널리티는 뭐가 되지? 5에서 3을 빼 2가 되는 것이죠. 자, 실제로 행렬 A가 이렇게 있으면 그 행렬의 REF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리딩 베리어블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고 프리 베리어블의 개수가 하나, 둘이니까 랭크는 3, 널리티는 2 합치면 컬럼의 개수인 5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됐죠. 자, 그리고 실제로는 이걸 뭐 랜덤하게 이건 이제 랜덤하게 랜덤 프로그램 제네레이터예요. 랜덤하게 행렬들을 만들어내고 그 랭크 널리티를 구하라는 문제를 준 거예요. 자, 어쨌든 랭크를 실제로 구하라. 요 행렬에 대해서 랭크를 구하니까 3이 됐고 널리티 구하니까 2가 됐죠. 그럼 랭크 하고 널리티 합치면 로우의 개수인 5가 되고 n이 되고 5가 되고. 자, 다음에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리니어 시스템 AX equal B가 솔루션을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이거다. 연립방정식이 해를 갖는지 안 갖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갖는 걸 확인해야지 그 다음에 구하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 거를 구하려고 아무리 들어도 해를 못 구하지. 컴퓨터에 존재하지 않는 걸 구하라고 명령을 시키면 어떻게 돼? 에러가 아니라 영원히 헤매고 있지. 시간만 쓰고 비용만 쓰고 있지. 아래 직원한테 답 없는 문제를 구하라고 시켜놓으면 밤잠 안 자고 구하고 있지. 퇴근도 못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 오버나이트 근무한 비용을 계속 제공해야지. 그러고 나중에 결국은 못 구하지.
그러고 나면 돈은 돈대로 들고 여러분들은 욕을 왕창 먹지. 그 아래 후배 직원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시킬 때는 실제 어떤 문제를 풀어보라고 답을 구해놓으라 그러고 여러분들 다시 밥을 먹고 올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답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먼저 확인하고 시켜야지 그냥 시키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얼마나 나이스한 팩트예요? 솔루션을 가질 필요 충분히 여건이 바로 A의 랭크를 구하고 A하고 B의 이 첨가행렬의 랭크만 구해서 그 둘이 같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김강석 군 지금 이게 시험에 지금 나올 문제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행렬에 AX 이퀄 B에서 A 랭크 구할 수 있죠. A하고 B의 첨가행렬 랭크도 구할 수 있죠. 또 어떤 행렬을 줘도 구할 수 있지. 그치? 주저 없이. 이 두 개를 그냥 비교해서 같은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는 여러분 누구라도 할 수 있지. 그것만 확인하면 그럼 해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두 개가 같으면 무조건 해가 존재하니까 이거 답 찾아놔. 그러고 나가 식사하고 오면 답은 나와 있어. 이 두 개가 다르면 답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럼 이제 절대로 누구한테 답 구하라고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if and only if 조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너무나 쉬운 거야. 이 AX equal B를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컬럼들의 1차 결합을 이렇게 풀 수 있죠? AX equal B를. 그쵸? 3장에서, 2장, 3장에서 계속 봤네요. 내용이죠. 자, A, 그러니까 A의 컬럼 벡터들을 이용하면 AX equal B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AX equal B가 해를 갖는 데는 의미는 뭐예요? 이 1번 식에서. 요 식을 만족하는 X1, X2, XN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해가 존재한다는 소리는 XI들이 존재한다는 거 아니야? 그치? If and only if죠? 그 다음. 요 해가 존재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요것들을 B로, 요것들을 그렇다면, 요 B가 바로 요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요 A의 컬럼 벡터들의 1차 결합 안에, 1차 결합이란 소리죠? If and only if로. XI가 존재한다는 소리는. 그 얘기는 또 무슨 소리야? B가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다는 소리 아니야? 요것들의 컬럼들이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소리니까.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는 거죠. 그 얘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B가 컬럼 스페이스 오브 A 있다는 소리는 이 컬럼 스페이스의 1차 독립인 개수하고 이거는 아무 1차 독립인 그 컬럼의 개수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소리죠? 있으나 없으나 컬럼 1차 독립인 로우의 개수 구할, 컬럼 개수 구하는 차이가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랭크 오브 A하고 랭크 오브 A하고 B의 첨가행렬의 랭크가 차이가 없다는 소리지. 그 둘이 같다는 소리죠. 그치? 그치? 그래서 여기 AX 그룹의 솔루션을 갖는다는 소리는 이게 같다는 소리예요.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야. 이 두 개가 같다는 소리는 B는 A의 다른 컬럼들이 1차 결합으로 표시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B가 컬럼 스페이스 오버에 안에 있다는 소리지. 그러면 B가 바로 A의 컬럼들이 1차 결합으로 표시될 수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그러면 요걸 만족하는 XI들이 존재한다는 소리죠. 그 얘기는 AX급을 만족하는 솔루션 X가 존재한다는 소리잖아. 완전한 이펙트입니다. 논리적으로도 완벽하지. 그 시험에 내기 너무 좋은 문제지. 논리적으로 if and only if 증명하면서도 아주 간결하면서 정확한.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연립방정식이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게. 뭐 GRE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고 서양대수학 시험 문제에서는 특히 많이 나오는 문제. 자, 이런 연립방정식이 있다. 이것이 이 연립방정식의 행렬 A의 랭크를 구하고 첨가 행렬의 랭크를 구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각 둘 다 2가 되죠? 두 개 랭크가 같지. 그럼 이 연립방정식 해가 존재해? 존재 안 해? 존재하는 거 해. 그렇게 하긴 하는 거. 하이퍼플레인. 아까 또 설명 한번 다시 했죠. A가 RNN의 논제로 벡터라고 하면 AX equal 0을 만족하는 X들의 집합을 A 퍼브라고 하고 이걸 바로 올소고날 컴플리먼트 오브 A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 디스 캔 비 언더스테드 솔루션. 요 식을 만족하는. 요게 내적이 0이라는 소리는 요 X 트랜스포즈 A가 0이 된다는 소리인데 또는 A 트랜스포즈 X가 0이 된다는 소리인데 내적. 자. 요식을 즉 요걸 풀었으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식을 만족하는 x들의 집합이 바로 a 퍼브 또 a의 올소고날 컴플먼트 인 r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디멘전 오브 a 퍼브는 a 트랜스포즈의 널리티하고 똑같아지는 건데 요 a 트랜스포즈의 널리티가 뭐냐면 a 트랜스포즈 x 곱해서 요거 이퀄 0을 만족하는 x들의 집합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러면 미지수는 n개고 식은 하나지. 프리베어블이 몇 개? n-1개. 랭크가 몇? n-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벡터 RN 안에 있는 하나의 논제로 벡터에 대한 퍼브는 퍼브의 디멘전은 뭐가 돼? n-1이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올소그널 컴플먼트는 RN 안에 있는 하이퍼프레임인데 그 디멘전은 n-1이다. n-1 디멘전한 서브스페이스가 RN이다. 그 얘기예요. W가 n-1 디멘전한 서브스페이스 RN이면 그러면 W는 A 퍼브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정리는 RN 안에 n-1 차원 공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요. W가. 그러면 언제나 A 퍼브가 equal W가 되는 논제로 벡터 A가 존재한다는 소리야. 프리베리어블이 N개, N-1개잖아. 그러니까 프리베리어블 N개, N-1개로 이런 식이 언제나 성립되지. 그 개수들만 갖고 벡터 A를 만들면 그 A의 퍼브가 바로 W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찾을 수 있겠지? 그렇죠? W라는 서브스페이스, N-1차원 서브스페이스가 있다면 프리베리어블이 N-1개이 되니까 기저가 있는 거 아니야. 그 프리베리어블 n-1개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면 미지수는 n개고 식은 하나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개수를 갖고 벡터를 만들면 a퍼브로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이 디멘전이 n-1이므로 랭크 널리티 정의에서 요 디멘 a r퍼브가 equal 1이 되고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1이 되고 요것은 어떤 요 1차원 공간 요것은 하나의 스펜 그 어떤 벡터의 스펜이 되니까 요 A를 이용하면 A 퍼브가 바로 W가 되고 요게 W의 퍼브의 퍼브가 되고 그것은 A의 스팬의 퍼브가 되고 어쨌든 그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벡터 하나를 찾아서 식을 식으로부터 요 개수를 갖고 A를 만들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요 four fundamental subspace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저기서 four fundamental subspace에 대해서 찾아보면 그러면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쭉 우리가 내가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자, 참고로 보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 랭크 시어렘 하기 전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